그 예외가 발생되는데 얘 출력하는 게 너무 두리뭉실하게 출력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 뭐 게시판 처리 중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오류라는지 이런 걸잘 알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 그 저희가 예외를 발생시킬 때 new 해가지고 발생시켜서 다시 던질 수가 있어요. 그래 던져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외가 발생시켜서 진행을 하실 때에 여기 이제 new 하면서 그냥 exception만 생성을 해버리면 생성을 해서 던지어서 사용을 하시면 이게 예외가 발생되는데 컴퓨터가 알려주는 예외의 내용만 이렇게 알수 있는 거죠. 저희가 특별하게 예외에 대한 메시지나 이런 거를 알아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나 지금 어디서 오류가 나고 있어라고 지정을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게시판 리스트 데이터베이스 DB 처리하는 중 DB 데이터베이스 처리하는 중 오류 발생 오류가 발생됐다 이렇게 이제 발생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예, 발생됐을 때 그래서 이제 DAU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를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처리를 쓰셨는데 얘가 throws 시켜버리면 예외가 발생되도록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넘어가서 이런 예외가 발생됐을 때 어디서 어떤 예외가 발생됐어요라는 것을 알려주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한개 new에서 생성 예외를 발생시키면서 메시지를 한개 넣어주셔서 사용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실행되고 있는 건 종료하시고요. 얘를 다시 실행해 줍니다. 실행해 주시면 웹장닷컴이고요. 1번 게시판이고 2번 리스트 해가지고 쳐보시면 저기 여기서 나온 것 중에서 야 이거 지금 했더니 그 at 해가지고 2.print state trace를 했는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서부터 오류입니다. 오류 찍때 아웃이랑 상관없이 막 찍어버린다고 그죠? 서로 막 섞여가지고 찍어서 잘 찾아다니셔야 돼요. java.lang에 그 exception이 발생됐고요. 제가 new exception 했기 때문에 보드 뒤에 인풀에서 저희가 new exception, 요 타입입니다. 요 타입이 발생이 됐고요. 여기 메시지 집어넣은 게 이쪽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게시판 리스트 DB 처리 중 오류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 메시지를 쓰시려면 생성해서 그 제가 exception을 new에서 생성할 수 있으시고 그 안에 문자열 집어넣는 게 메시지로 들어가게 된다. 메시지를 이용해서 저희가 출력을 할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오류 메시지를 처리를 한 것을 조금 더 집어넣어서 써보고 싶을 때 컨트롤러 보드 컨트롤러 예외 처리 하는 데서 발생되었습니다. 이제 예외에 대해서 무슨 예외가 어떤 예외가 발생되는지 예외 내용 뭐 이런 거를 예외 내용 같은 거를 이런 거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죠. 방금 전에 메시지 넣은 것을 2점 메시지를 꺼내자 get 메시지 이런 걸 이용해서 꺼내 오시면 됩니다. 꺼내 오시고 2점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는 주석 처리 한번 해둘게요. 처리해 두시고요. 됐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 다시 멈추시고요. 빨간색 눌렀습니다. 눌러서 멈추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실행 실행하시고 그 2점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가 너무 이제 많이 나오니까 1번 게시판에 1번 리스트다라고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시고요. 그 2점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가 없으니까 이제 순서대로 출력이 되죠. 아웃만 가지고 출력을 하고 계시고요. 아웃 게시판 처리 중 예외가 발생되는데 내용은 게시판 리스트 DB 처리 중 예외가 발생되었어요. 그 처치 조치 내용은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거나 예외가 계속되면 전산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메시지가 필요하면 new에서 exception을 생성하면서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한개 넣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드 뒤에 인풀에 보시면 이렇게 new 해서 exception을 한 다음에 문자열로 이런 내용을 넣으면 2점 get 메시지. 그래서 exception에 get 메시지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get 메시지를 이용해서 get을 꺼내 가지고 쓸수 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이제 new에서 exception을 하는데 이거 타입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잡기는 좀 그렇고요. 여기다가 그 메시지 정도밖에 넣을 수 없어요. 제가 뭐 코드 값이나 뭐 이런 처리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메시지 넣어서 쓸려 그러면 유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유정도 해당되는 메시지를 집어넣어서 이제 여기다가 메시지를 뿌리는 정도 처리를 하려 그러면 new exception 하고 이렇게 throw 시켜버리면 됩니다.
New exception. 그래서 이렇게 오류가 발생됐습니다. 라고 해서 드로우 시키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DAU 처리를 하다가 오류가 나면 이렇게 캐치로 잡아내고 캐치한 다음에 exception을 뉴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코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메시지를 충분히 갖다가 쓸 수 있는 거죠. 2.get 메시지. 되시겠죠? 저희가 정의한 메시지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타입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직접 만들어 가지고 DAU에서 오류가 나면 DB 오류가 났습니다. 그래서 DB exception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exception에 해당되는 것은 exception을 따로 구분해서 만들겠습니다. com.app장에 util에다 만들어 볼까요? util에다 만들어도 되고 메인 정도에다 만들어도 되는데 util에다 한꺼번에 만들죠. 메인에다 너무 만들어서 쓰기는 좀 그렇고. 예, 사용자 exception을 만들 거예요. 여기다 io util에다가 io가 아니라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new 하시고요. 이제 그 클래스를 함께 만드시는데 입출력이 아니라 exception이니까 여기다가 exception 이렇게 쓰세요. exception 이라고 쓰시고요. 이름은 DB 데이터베이스 exception입니다. exception 원래 SQL exception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있는데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오류가 났어요 라는 의미로 DB exception 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되셨죠? 예, 하고 싶어요 라고 의도를 이제 명확한 의도를 얘기를 한 거죠. 나는 이제 DB 데이터베이스에서 예외가 발생됐어요. 되셨나요? 되시겠죠? 이렇게 쓰세요. 쓰셨고요. 얘가 예외가 exception이라고 얘기하면 exception을 상속받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오브젝트를 상속받고 있는데 제가 코드는 나중에 추가하시면서 쓸 거예요. 쓰시고 finish 눌러볼게요. finish 눌렀어요. 그러면 얘를 exception이라고 얘기를 해주긴 하는데 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오류가 났다 이거죠. DB 오류가 난 경우에 예외 객체를 이제 만들 건데 이거를 예외 객체라고 이해하려면 반드시 예외 객체를 상속받고 있어야 돼요. 예외 객체를 상속받아야 한다. 상속받아야만 한다. 근데 지금 상속받고 있지 않네요. 그러니까 얘는 예외가 아닌 거죠. 실제적으로 그 이름만 예외라고 그런 거고요. 뻥친 거예요. 아시겠죠? 얘 예외 기능을 받으려면 예외에 해당되는 exception을 상속받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extends 라고 쓰시고 예외 exception 이렇게 상속받는 순간 얘를 예외가 된 거죠. 얘는 DB 예외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저희가 exception을 상속받았다는 얘기는 exception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다 상속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외 처리할 때 exception을 이용해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exception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exception을 상속받아야 exception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 기능 위에는 다른 걸 못 써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메시지 바뀔 때는 new 해가지고 저희가 보드 DAU input 보드 DAU input에서 보시면 이렇게 new에서 exception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근데 얘는 생성자 아니에요. 생성자 new니까 생성합니다. newDB exception 해가지고 이렇게 생성해서 파라메터로 전달받은 것을 쓰셔야 돼요. 그런데 이미 데이터가 정해져 있어요. 데이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DB exception에서 여기 써 있는데 DB exception에서 마우스가 되시면 얘가 지금 이제 여기 버전 아이디 같은 거 기본적으로 써야 되니까 버전 아이디를 이렇게 디폴트로 써라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쓰시면 경고가 사라지게 됩니다. 버전 아이디 요거는 왜 집어넣은 거냐면 이거 클래스 만들 때 얘 버전 아이디에 해당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쓰도록 돼 있어요. 뭔가 또 고치면 여기다 2번, 3번, 4번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써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작성해 준 거고요. 요거는 이제 얘는 이제 기본으로 작성 안 하면 기본 작성이기 때문에 작성이고 작성 안 하면 경고가 나죠. 없으면 경고가 난다. 현재 경고가 나기 때문에 난다. 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넣어준 거예요. 넣어줘서 처리한 거고요. 별 의미는 없습니다. 1, 2, 3, 4 이렇게 넣어줘라 이런 얘기죠. 되시겠죠?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메시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 기본적으로 얘를 생성할 때 메시지는 정해져 있다. 기본 메시지는 DB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오류 났다 이거죠. DB에서 오류가 났다 이거죠. 오류 발생, 예외 발생.
예외 발생, 발생했다. 뭐 이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미 정해져 있고 피스크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누르려면 exception, new exception, 생성자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DAO 인풀에 보시면 new exception, 아 생성자구나. 생성자에다가 메시지를 넣으면 되는구나. 아시겠죠? 그럼 본인 생성자 만들면서 본인 생성자 DB exception에서 본인 생성자를 한 개 만들어서 이거죠. new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new 할 때 넣기 때문에 메시지 넣기를 해야 돼요. 넣기 한다. 근데 얘가 자꾸 변하면 전달받은 메시지를 그 생성할 때 슈퍼에다 넣는 걸로 해주셔야 되는데 자꾸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성자를 한 개 만듭니다. public 만드시고요. public db exception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생성자 나오시죠. db exception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중간 열고 엔터 쓰십니다. db exception 메시지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집어넣을 때 사용하는 코드 new에서 exception 생성자 exception에 대한 생성자라고 쌍따옆에 찍어서 문자를 넣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b exception에다가 지금 자기 자신을 생성하려고 하는데 이 생성자 데이터를 집어넣은 생성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db exception에 있어요 없어요? 메시지를 집어넣어서 생성하는 생성자가 있어요 없어요? 자, 메시지가 발생되지 않으면은 이제 아까 전에 new에서 여기 exception을 상속 new에서 생성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 메시지를 집어넣은 게 있잖아요. 있으면 얘를 상속받는 순간 사실은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키워드를 뭐라고 써야 된다고요? 슈퍼라고 써야 된다. 슈퍼라고 쓰시고 가로 열고 쌍따옆에 찍어요. 여기다가 이제 메시지를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는 게 메시지가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지금 데이터베이스에서 오류 났다 이거죠. db 저희가 db 처리 중 db 처리 중 처리하는 중간에 오 예외가 발생했다. 예외 발생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집어넣는 거죠. 그냥 얘 생성만 하시면 이 메시지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db exception이 생성자 기본 생성자로 생성을 하면 exception에다가 exception 안에 이게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게 된다. 이해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여기는 이제 DB exception을 상속받아서 그 이 게시판이니까 뭐 보드 DB exception 그 보드에 대한 DB exception을 또 만들어서 상속받아서 쓰시면 그 요거의 슈퍼에는 이게 들어가게 되고 다른 처리를 더 만들어가지고 확장시켜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되시고요. 그러면 이제 보드 DAO에서 보드 DAO 인풀에서 그냥 이세션을 이렇게 생성을 해서 쓰는 것 대신에 주석 처리할게요. 처리하시고요. 그 DB 이세션을 저희가 방금 전에 만든 DB 이세션 생성자가 기본 생성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집어넣는 거 못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DB 이세션을 해서 메시지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안 되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세요. 그러면 DB 이세션 있죠. 인폴트 하셔야 됩니다. 임포트 때문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렀어요. DB 이세션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어요. 되시겠죠? 지금 메시지 집어넣었어요? 안 집어넣었어요? 안 집어넣었어요. 일단 중지시킬게요. 중지시키고요. 자, 메시지는 안 집어넣고 DB 이세션으로 바뀌어 있지만 보드 컨트롤러에서 DB 이세션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보드 컨트롤러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세션을 잡을 수 있어요. 부모 클래스잖아요, 얘가. 이게 지금 잡혀집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잡혀져요. 자,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해보는 거죠. 컨트롤 F11을 누르고, 1번 게시판, 1번 리스트 쓰시면, 여기 있죠? 예외 내용, DB 처리 중 얘가 발생되었습니다. 하면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얘가. 분명히 메시지 쓰는 거는 주석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DB의, 보드 DB의 인풀에서는 메시지 쓰는 거 주석 처리했고, DB exception을 넣는데, 이렇게 이제,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용자 입수처를 만들어 놓으면 이런 메시지나 처리하는 것을 쉽게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생성할 때 저희가 이제 DB에 메시지를 집어넣지 않았지만 DB 입수처에 메시지를 전달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입수처 생성을 하면 어디가 호출당해서 처리가 됩니까? 이쪽에 당해서 여기 new 생성자를 호출해서 처리가 되죠. 그때 슈퍼라고 썼어요. 슈퍼가 뭐죠? exception입니다. exception. new에서 여기다 메시지 집어넣을 때 사용한 거 요거죠. 요거.
여기 요 프로그램이 요 입세션 프로그램이 이겁니다. 요거 슈퍼입니다. 얘는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게 있어요. 있으니까 슈퍼에 메시지를 집어넣으면 요게 DB 익셉션의 메시지가 된다. 그래서 get 메시지를 쓰시면 요게 나오게 됩니다. 그 여기 아래쪽에 나왔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제 요거를 저희가 타입을 잡으실 때 보드 컨트롤러에서 타입 잡을 때 그냥 익셉션으로 잡았어요. 그냥 익셉션으로 잡았으면 메시지나 이런 거밖에 처리가 안 되고요. 데이터베이스나 뭐 이런 거 다른 거를 확장시켜서 쓰거나 이런 처리를 잡기가 좀 어려우세요. 어려우셔서 그래서 이제 하시는 게 여기 앞에서 DB exception을 따라 잡읍시다. 여기에 그 캐치 부분을 한 개 더 복사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얘가 exception, exception이기 때문에 아랫게 오류가 난 거거든요. 위에 적은 것을 먼저 잡을 수 있죠. DB exception 이렇게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임포트 시켜주세요. DB exception 이렇게 잡으시면 여기다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의 오류 처리를 할 수 있어요. 따로 얘는 별도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뭐 이렇게 뭐 DB 오류 처리 이렇게 해서 DB 오류 처리 해주시고 예외 내용은 get 메시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는 DB 관리자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한테도 얘기를 해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 실수 한 개 더 넣어줄게요. 실수 넣어주세요. 쓰시고요. 예, 한 줄 바꿨습니다. 지금 제가 데이터베이스 오류났을 때 프로그래머가 따로 잡아가지고 처리를 했고요. 이렇게 처리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멈췄습니다. 종료하시고 다시 실행해 주세요. 그래서 게시판 엔터, 리스트 엔터 치시면 얘가 오류가 어디로 간 거예요? DB 오류 처리로 이쪽으로 간 거죠. 이쪽으로. 그래서 타입을 다르게 했다는 얘기는 타입을 따로 별도의 클래스를 만들어서 별도 처리를 했다라는 얘기는 별도로 잡아가지고 별도의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별도의 처리가 가능한다. 이때부터는 되셨나요? 이때부터는 별도의 처리가 가능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쓰셔도 돼요. 두리뭉실하게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디테일을 가미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려면 이런 이제 예외 처리를 직접 생성해서 만들 수 있어요. 되셨나요? 네, DB 처리가 오류가 났는데 제가 게시판에서 오류가 났는지 공지사항에서 오류가 났는지 아니면은 공지사항에서 오류가 났는지 아니면은 뭐 구스에서 상품에서 오류가 났는지 이런 걸 알고 싶어요. 그런 걸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서 오류가 났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변수를 만들고 값을 저장해 놓는다. 변수를 만들고 값을 저장해 놓는다. 이해되세요? 변수를 만들고 값을 저장해 놓으면 그 값을 꺼내 가지고 출력할 수 있잖아요. 되시겠습니까? 네? 제가 어디에서 오류가 났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게시판에서 만약에 오류가 났어요. 그러면은 변수를 만들고 거기다 게시판이라고 집어넣으면 되죠. 그리고 걔를 꺼내가지고 출력하면 되죠. 이해되시죠? 네. 그게 여태까지 계속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했던 거라고요. 그 예외 처리라고 클래스, 예, 클래스잖아요. 그냥 클래스니까. 자, DB exception 클래스입니다. 변수 한 개 만들어요. private 변수 한 개 만들겠습니다. private 변수 한 개 만드시고요. private 변수. 얘는 이제 그 예외가 발생한 위치. 예외가 발생 위치를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저장해 놓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위치를 그 꺼내서 출력을 해요. 아시겠죠? private으로 쓰면 되고요. 저장 위치니까 뭐 스태틱은 아니고요. 스태틱은 아닙니다. 저장 위치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저희가 이제 스트링 정도 하시면 되고 저장 위치. 그다음 포지션. 뭐 포지션. 이렇게 위치다. 이렇게 정도 선언해 두시면 되시죠? 되셨나요? 네. 저장 위치를 한번 하시고요. 그 얘를 꺼냈을 때 사용되는 퍼블릭의 게터를 만들어요. 우리가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 아시겠죠? 게터. 이제 리턴 타입이랑 똑같이 쓴다. 스트링이고요. 게 쓰시고요. 포지션. 이렇게 포지션. 게 포지션에서
게터라는 게 만들어 두는 거죠. 가로 갖고 사이 아무것도 없고요. 중괄호 열고 리턴 사용하시고요. 리턴 포지션, 포지션 이렇게 해서 꺼내 쓰는 거란 게 만들어 두세요. 세터는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는 없습니다. 생성할 때 위치를 저장하는 것을 만들어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계속 만들고 있죠. 자, 예외 발생, 예외 발생 위치 위치 생성은 저장하는 생성자 만드는 거죠. public 클래스 이름과 동일해요. exception 동일하시고요. 파라미터를 받아야 돼요. string which position 받습니다. 중괄 열고 중괄 닫고 아시겠죠? this 점 쓰시고요. 포지션에다가 equal로 세트와 동일하신다. 포지션 쓰세요. 됐죠? 세미콜론. 이러면은 별도의 메시지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메시지가 여기 있잖아요. 메시지 집어넣은 소스를 요 밑에다 또 짜셔야 돼요. 위에 여기 그 생산자 바로 밑에다가. 그래서 메시지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럼 요거 두 번 쓰는 것보다 얘 호출하면 되죠. 되시겠죠? 얘 호출하려면 뭐라고 쓰면 돼요? 맨 위에다가 this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기본 생성자를 호출해라. 호출하면 메시지가 뭐가 돼요? this 이쪽으로 가겠죠? 생성자 아무것도 없는 거 파라미터가 아무것도 없는 거 찾아가죠? 됐습니까? 메시지가 뭐가 돼요? 이거 메시지는 이거 그 다음에 포지션은 따로 이렇게 저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는 게 메시지다 포지션이다? 포지션이다. 오류가 발생된 위치라고요. 위치 되셨나요? 되시겠죠? 내가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동작을 그대로 해주는 거죠. 더하기를 하라고 하면 더하게 해야 되고 빼기를 하라고 하면 빼기를 하게 되고 제가 메시지 스트링으로 넣었는데 이게 위치 정보다 그러면 위치 정보에 해당되는 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쓰시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DAO에서 여기 DAO에서 여기 DAO Impl DAO Impl에서 걔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new 메시지 써셨는데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 지금 저희가 포지션 위치를 집어넣는 것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오류 났어요? 게시판 리스트를 하다가 오류 났어요. 게시판 리스트. 게시판인데 게시판 리스트 하다가 오류 났다고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게시판 위치를 쓰다가 오류 났다고요. 오류 났습니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원래 이셉션이 가지고 있는 거 플러스 알파를 더한 거예요. 지금 원래 이셉션은 이제 여기 그냥 상속만 받으면 이셉션이고요. 이만큼 더 상속받게 더 만들어가지고 쓰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집어넣는 거 만들었고 기본 생성자라고 그 다음에 포지션 위치 하는 거 만들었는데 위치를 저장하려면 변수가 있어야 되니까 프라이빗 변수를 쓰시고 게터 만들어서 게포지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 위치를 출력하도록 이렇게 출력할 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고요. 이제 그 컨트롤러 가보세요. 보드 컨트롤러. 그 생성은 위치를 이렇게 지정할 수 게시판 리스트에서 지금 예외가 발생됐습니다. 위치를 넣은 거고요. 보드 컨트롤러에 가세요. 가시면 예외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예외 내용 말고 여기서 그 이게 지금 예외의 발생 위치 발생 위치를 여기다가 출력해 봐라. 그러면 이점 여기 이점에서 뭐를 호출할 수 있어요? 이점 get 포지션을 호출할 수 있어요. get 포지션 get 쓰시면 get 포지션이라고 나옵니다. 포지션 나오죠? 얘를 이용하시면 이제 위치가 나옵니다. 어디에서 오류가 예외가 발생이 됐어요? 라고 실행되고 있는 거 종료해 보시고요. 얘를 이제 실행 해 보시면 1번 게시판입니다. 1번 리스트입니다. 하고 보시면 예외가 발생됐을 때 여기 보시면 DB 오류고요. 여기 DB 데이터베이스 처리 중 예외가 발생됐습니다. 요까지만 하시면 어디서 예외가 발생됐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생 위치를 저장하는 변수를 만들고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어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만드실 때 익스프레션을 만드실 때 이 포지션 이렇게 생성자 new에서 생성하시면서 포지션을 스트링으로 받는 생성자를 만드시고 변수 만들어야 됩니다. 프라이빗 변수 만드셔야 되고 얘를 실제적으로 예외가 발생이 되면 이렇게
처리라는 거죠. DB 익셉션. 그래서 게시판 리스트에서 지금 예외가 발생됐다. 위치를 이렇게. 여기 들어가는 게 위치죠. 위치. 됐고요. 이게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메시지는 변함이 없으니까 요거를 계속 그렇게 쓰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요. 되셨죠? 네. 이렇게 타입을 새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얘를 잡아서 처리를 하려면 처리를 따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캐치 타입을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그냥 익셉션 전체적으로 받는 거 아니고 캐치 타입 DB 익셉션 캐치를 따로 만들어서 처리하게 만들어서 요 포지션은 익셉션에는 없어요. 익셉션 안에는 없고 DB 익셉션 안에만 있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따로 만드셔야 돼요. 따로 만들어서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따로 만들어서 처리를 할 당시에 여기 만들어 쓰실 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익셉션을 잡았어요. 근데 요거 위치를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요게 DB 익셉션이냐 타입이냐라고 물어보시면 되죠. 인스턴스 오브 아시겠죠? 이 인스턴스 오브 DB 익셉션 그러면 요걸 위치 출력하는 것을 한 개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두 개 합쳐가지고 처리할 수 있으시고 특별히 이제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럼 캐치를 따로 잡아서 사용하시면 더 디테일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으십니다.